제75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식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거행됐습니다. 행사의 주제어는 우리나라였는데요.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우리를, 나라는 포용과 조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행사에는 애국지사 4명이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주빈으로 입장하면서 진행됐는데요. 행사의 주요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주제어로 열린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청산리 전투 승리의 주역 김좌진 장군의 외증손자인 배우 송일국 씨와 3살의 홍역을 앓고 청각장애인이 된 이소별 씨가 인사로 행사 시작을 알리고 이무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화 등 애국지사 4명이 주빈으로 입장하면서 행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김호능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뚫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애국지사들의 활약은 가슴에 새기고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의 기생에 존재하는 세력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류가 친일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온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심정을 모아 크게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광복하라! 이어 김구 선생의 생전 말씀과 애국지사의 소원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오고 환경 앞, 그 앞으로 가던 이간에 또다시 그런 억압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포옹안의 역사를 잊지 말자. 우리의 쓰라리고 아팠던 지난 통안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오늘과 내일의 대비하는 자세를 잊지 말자. 뼈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 한편이 아릿해집니다. 행사에서는 구한말 의병활동을 한 351명의 애국지사와 유가족들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5명의 애국지사 유가족들에게는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 김자목, 김병륜, 박두옥 애국지사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고 최사진, 최풍호 애국지사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1929년부터 1942년 사이 일제강점기, 학생운동 등을 하다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3년 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오희옥 애국지사가 부른 애국가와 경축 공연도 이어져 심금을 울렸습니다. 한 달 전인 7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영화 미션의 테마곡에 맞춰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한데 모여 공연을 선보이며 감동을 선사합니다. 행사는 광복절 노래 재창과 만세 삼창으로 광복의 기쁨을 재현하며 마무리됐습니다. 1시간 15분여 동안 거행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